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원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연구원은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손색 없는 문화재 종합학술조사 연구기관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969년 문화재관리국 산하 문화재연구실로 발족했던 국립문화재연구소. 다양한 문화재 분야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연구하며 문화유산의 가치와 민족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새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개원 기념식이 어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더불어서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더욱더 활기찬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역할에 그 장본인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국립문화재연구원의 700명 식구들이 그 주동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5년 국립문화재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된 후 27년 만입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 부여문화재연구소 등 산하에 두고 있는 지방문화재연구소와의 혼동을 피하고 국가 유일의 문화유산 관련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2004년부터 자리 잡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다른 국립연구원들과 명칭을 통일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행사에는 명칭 변경과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김연모 문화재청장과 역대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새로운 기능, 그런 도전을 지금 앞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 연구원들의 그 열망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원으로 지금 끝나서는 안 되고 바로 이 조직과 그 기능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문화유산청에서도 좀 그 나서서 준비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이름 하나 바꾼다고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안가밖이 충실해져서 이제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세계적인 그런 문화재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그간 연구원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포상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본관 상단에 새로운 연구원 현판을 제막하며 연구원 일동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국내외 문화재 연구를 선도하는 중심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